우리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말씀 사는 것인데 정말 신앙생활의 단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성도, 신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일까? 오늘 사도로 부르시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우리 열두 제자가 사도잖아요. 또 바울은 사도. 그래서 아마 열두 제자 바울은 사도로 다 인정하는데 오늘 일제 보니까 소스데네가 사도라고 나와요. 사도라고. 소스데네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소스데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지금 보일 때 사도급이 있다는 거죠. 사도급.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신 자들과 성도 거룩해진 자와 또 영어로 and로 나와요. 또 그러면 이 성도와 신자가 구분이 되는데 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 이 사도급이 있고 성도급이 있고 신자급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 그걸 어떤 계급으로 생각이 쉬운데 하나님 볼 때는 목사도 가장 믿는 신자급에 불과한 사람이 있고 또 집사,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희한한 능력이 행하고 굉장히 역사를 이루는데 사도급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교회 직분 직책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수준, 한번 딱 영적 수준, 영적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사라더라도 사실은 영적으로 사도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성도, 신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누가 신자입니까? 할 때 제 마음의 감동이 성막론이 떠올랐어요. 성막론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막론을 보니까 첫 번째가 노재단 단계, 성소, 지성소 세 단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대로 그러면 신자급은 바닥 밑에 이 급이겠구나. 성도급은 여기 급이겠구나. 사도급은 지성소 최고 단계겠구나.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 그러면 최고 사도 돼.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원리가 뭔가 어디 정도 돼야 사도급이고 성도급이고 신자급인가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신자 예수 믿으면 첫째 이 여기 번제단이니까 십자가 피를 만나야죠. 예수 피, 답 예수 피. 십자가 피를 만나서 죄 용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제사장이 이것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두멍은 세례, 물세례 있다, 물세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니까 왼쪽 일곱 금초대가 나오더라고. 일곱 금초대는 오순절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열두 떡상이 있어요. 열두 떡상은 말씀이요. 말씀이고 향단은 기도의 단.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 성소 여기 안에 들어간 것이구나. 저는 이제 이게 성소의 중요한 것이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낮에도 방에 창문이 없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곱 금초 때의 불빛에 의해서 열두 떡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빛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WCC를 제가 부산 반대집회 백숙구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제가 3일 동안 쓰러져서 영계를 보여주는데 WCC가 어떻게 보냐 전기불로 보이는 거예요. 큰 체육관에. 뭐냐면 WCC는 일치 화평이에요. 다른 종교가 대화하고 하나 되자는 건데 근데 그 빛이 성령의 빛이 돼야 되는데 전기불이란 걸 뭘 의미할까? 인조죠, 인조. 사람들이 그냥 하나 되자 불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고 마음에도 구원 있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하나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어찌 그리스와 벨리알이 우상과 성전이 일치할 수 있으리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사람의 불빛이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기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예, WC는 성경 무오를 인정하지 않아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빗나갔잖아요. 문제는 이 의미를 안다면 왜 그렇게 갈까 안타깝죠. 자 그런데 향단은 어떤 것이냐 기도의 단이요. 기도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향단이 이 법궤의 바로 앞에 지성도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지금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기도할 것이냐 신자급의 기도도 있고 성도급의 기도도 있고 지성소 사도급의 기도가 있더라. 여기에 초점 맞춰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도급은 이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것 이건 하나 임재한 것이에요. 예, 법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돌판, 만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인데 이 지성소는 최고의 거룩한 것이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이게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초점은 기도의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상달될 것인가 여기에 제가 초점 맞출게요. 이걸 설명하려면 끝도 갖도 없으니까 포인트가 어디에요? 답다. 기도! 기도!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가 상달돼야 되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똑같다는 것은 육신을 가졌지만 그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능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초신자 기도도 있고 여기에 기도도 있지만 지성소 단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임하느냐면 지성소에 임했어요. 지성소. 이해가 되죠? 지성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위해서 성막도 옮기고 계속 성령이도 받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여기 단계도 대단합니다. 옷은 성령 불도 받고 말씀에 떡도 먹고 향단에 기도 오고 아 우리가 일반 여기 가기도 힘든데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성소 단계에 들어간 자가 누굴까?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되겠더라고. 누가 지성소의 단계에 최고 영적 수준의 단계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 애굽에서는 유괴 사람을 말하고 불신자지요. 세상에 속 바로왕 통치에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건너 나와서 광야 40년 걷죠. 광야길을 걷는데 이건 육신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령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육에 속았냐 불신자, 육신에 속했느냐. 이게 광야 생활. 나는 인생이 힘들고 광야가 있어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 아직 신령한 단계에 못 달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부했어요. 근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안 되고 은사, 방언, 통역 했을 때 신령한 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신령한 자 최고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오늘 여기서 이 세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세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수준이 어느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신령한 자가 되는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이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신령한 자. 오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성도가 사도급에 가는 길이 무엇이냐? 이건 휘장, 이 속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휘장 밖에 돌아가신 순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어요. 속가족이 그것도 밑에서 찢었다면 사람이 찢어졌겠죠? 위에서 딱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속가족이 찢을 수 없는 것이 찢어져서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원어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청산했다 한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휘장을 저 육체라 그랬어요. 아, 여기 비밀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휘장이 찢어져야 되었구만. 이게 올라가려면 휘장이 뭐예요? 육체라. 근데 사실은 이 휘장이 뭐냐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아 파쇄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자기 부인 내 자식 깨워주고 죽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길은 내가 죽어야 돼. 깨뜨려주고 부서지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뜨려주고 부서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훈련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게 아 여기더라니까요. 요단강. 여기는 홍해는 물세례인데 요단강은 불세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말하고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의 불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뭘 의미하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 들어가는 건데 죽음을 말한 거예요. 죽음을. 한마디로 죽음이 뭐예요? 자아가 깨지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걷는데 그러면 자아가 깨지고 죽어진 것이 인간의 힘이 될까? 절대 안 돼요. 성령의 보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요. 지금 제가 머리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어지고 불세례받고 그것이 이로 논리로 되는 것인가? 실제 영적인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게 또 키워요. 한마디로 깨어지고 부서져. 잘 알아. 근데 깨어지고 부서진 것이 언제 깨어지고 부서지냐고요? 언제냐고요?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줄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날 때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라 이랬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언제 바깥입니까? 에폭강까지 기도하다 바깥인데 형이 400군사가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위기 상황에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시려베요. 근데 그때 환도비를 이걸 시켜버려요. 그때 야곱이 팍 내게 축복. 근데 그 밤새 씨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네 일이 뭐이냐?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 뭐냐면 야곱의 생에 최대 중요한 순간은 그때 분열 체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얼굴 뵀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그를 이겼다. 네 일이 뭐이냐? 야곱 이스라엘. 이게 최대 중요한 사건인데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분열 체험이 없어요. 분열 체험 안 만났다니까요. 하나님 안 만났어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이게 더블신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신학교에서 이런 논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통합주 교단 신학 굉장히 큰 데가 많아요. 굉장히 큰 데요. 신대원서까지 가득 막 수백 명 모였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신학교다. 신학. 하나님 학문의 대상으로 배워서 되느냐? 연구의 대상이냐? 하나님 연구에서 되냐? 머리로 IQ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냐? 응?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하겠는데, 응? 성령의 빛이 와야지. 응? 주의 광면 중에 광명을 보리다. 여러분, 햇빛 해 보이죠? 근데, 그 해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다시 해를 본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수들부터 그저 인류대 나왔고 그리고 미국 학사기 받았고 그래서 신학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할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오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오고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 수영을 물속에서 수영 가르쳐야지 칠판에서 그런 길에서 가르치냐고. 나는 여러분 가슴이 불탄 하나님 한국계 개혁인데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교수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그저 훌륭한 교수가 일부는 있지만 이게 한국을 타락시키고 더블식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분열 체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깨어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일이 어떻게 가냐. 깨어져. 이게 휘장이 찢어져야 돼.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불을 세려봐야 돼. 여기 건너야 되는데 근데 죽는다는 것이 언제 죽냐고요. 야곱이 야포가 기도합니다. 근데 완전히 깨져. 언제 죽었을까? 야곱이 자기 혼의 깨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주 깨. 자 여기서 영혼육을 봐야 됩니다. 이 혼은 자아예요. 영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 혼이 뭐냐면 지, 머리, 정, 희노애락, 의지. 머리를 굴르고 희노 이게 혼적인 사람. 이게 혼을 깨뜨리려면 혼 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혼났네. 혼 좀 나버려야 돼. 하, 난 인생이 너무 혼난 일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이 많아요. 깨뜨리고 부서지려고. 근데 여기서 혼이 깨져버리려면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혼을 깨뜨리자. 근데 이거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 혼을 깨뜨린다고 혼을 죽인 거 다르거든요. 혼은 지식인데 혼을 죽이면 바보 돼버려요. 뭐 말하세요? 우리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생각이 있는 건데 뭐든 공부 안 해야 되거든요. 또 공부해야죠. 많이 배워야죠. 근데 영이 지식을 사용해야지. 깨뜨리자. 죽여버리면 바보 된다. 맨날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고. 깨뜨려서 네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야곱이 언제 깨뜨려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시즌에 그런데
환도뼈를 유골시켜버려요. 환도뼈. 환도뼈를 유골시키면 야곱 믿는 게 뭐예요? 두 다리 믿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골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물질이나 뭔가 내 어떤 재능, 능력 그거 의지한 거 하나님 부서뜨려야 돼. 그거 부서뜨려야 하나님 의지해. 근데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씨름한 기도와 메어달란 기도인데, 처음에는 씨름한 기도 막 이러면 기도인데 뭐 딱 알아요. 씨름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져. 하나님 나 11조도 했는데 엄마 어째서 이 안 해주세요 막 그러면 하나님을 야단친 사람들 있어. 막 하나님 야단친 사람들 아직 안 깨졌어요. 지가 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깨지면 부서 언제 환도 유골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그랬고 막 근데 메어달란 기도 다 메어달란 기도 씨름한 기도는 주님 보고 계속 줄다리고 있네. 계속 할 말이 많아. 하나님 뭐 할 말이 많아. 부서지고 깨지고 한국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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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주원에 놀라와 나는 보혈의 피로 상 감사합니다. 천국만 가면 됐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잡았어요. 계속 메어달린 씨름한 기도 메어달린 기도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항복해. 깨어지고 항복해야 돼. 죽어야 돼. 주여 항복해. 하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메어달려. 씨름한 기도가 메어달린 기도로. 자 여러분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 메어달리고 있어? 메어달려. 주여.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참 예수님 멋있더라고. 나로 가게 하라. 아니 환도 유골 시켜놓고 이제 가게 하라. 예수님이 뭔 말이요? 예수님 빼시더라고. 환도 유골 시켜놓고 쩔뚝발해야 되는데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일에 가게 하라. 그 말은요 주님이 너 확실히 나만 붙잡으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오세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밤새 전하고요. 나로 가게 하라. 그 말은 나 더 꼭 붙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뭔 말 알겠죠? 내가 네 인생의 전부가 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너 인생 나만 의지하라. 주여 주여. 제가 다 망해갖고 조선대학교 근무하다가 뭐에다가 탁 사표되고 뭐에다가 타격당하고 그래가지고요. 달방 생활하고 밤새 철야 맨날 철야 금식 맨날 1, 2년 동안 밤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100일 체라고 계속. 그때 주님이 만나 신령한 영적 세계 일러주시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그런 거. 제 책을 갖고 왔거든요. 그거 보시면 막 나와요. 아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 그때 만나고 신학교 갔듯이 제가 장신대 통합직인데 주님 못 만나갔으면 내가 더블씩 갈 뻔했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니까. 여러분요 고난 유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 유익에도 고난 때 기도하면 상처받고 더 힘들어. 더 독해져 사람이. 응?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난 절대 안 돼. 막 그거 막 독해져 사람이. 고난이 독하게 만들어 오더라고. 감사합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바로 이 부서져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놓거든요. 항복을 주여 주여 주여. 한 서너 살 먹은 아기를 부모가 인념 엉덩이 때려 엄마 엄마 울고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이 새끼야 밀어버려. 아이고 내 새끼예요 보듬아요. 여러분이요 무릎 꿇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 깨져갖고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을 세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 성막론 사도성도 신자 강의도 중요하지만 나는 중요한 것이 기도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깨어져서 부서져서 신령한 지성소 단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에 달한 사람들, 여기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뭐예요?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서지고 깨어져가지고 영적 세계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성소에 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 가문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자아가 깨진 게 자기잖아요. 자기가 깨져. 중보기도, 나라 민족 기도하고, 세계 영혼 위해 기도하고, 아니 내 자식, 내 가정, 내 할 일도 많은데 남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절대 여기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서 주의 영의 감동에 선다는 것은 주의 성의 감동을 가장 방해친 원수가 나거든요. 내가 부서지고 깨어진 과정인데 어떻게 신령한 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을 봐요. 사울왕. 사울왕은 참 겸손했고 정말 효자였고 특별히 기름받고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인기가 백성에 다 가버렸어요. 다윗에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만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말에 불쾌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때 귀신이 딱 마귀에 들어가 버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성령 받았어요. 근데 아직 육신의 사람이요. 신령한 땅에 못 갔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나라는 망하고 자기도 죽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났기 때문에 다윗아 잘했다 고맙다 인기가 하면 그래 네가 후계자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지. 주목하니라. 주목하니라 한 순간에 귀신이 마귀가 들어갔다니까요. 오늘 얼마나 이것이 무서웠고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 응?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당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안 깨졌어. 저는 권한 얼마나 감사해. 솔로몬도 권한 없이 바로 왕에 떠버리고 사울도 떠버렸더니 다 육신이 넘어지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닌 기간이 물론 10년, 15년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눈물로 밤을 세우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 3천 정예군 사가지고 다윗 하나 수색전 작업하는데 그냥 이굴 저굴 피해 다니고 굶고 춥고 굴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얼마나 눈물의 고난의 세월을 겪었어요. 다윗은 거기서 다윗은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막 그러면서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계속 그 고백이 그 고난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다윗은 깨어지고 부서진 연달의 훈련의 과정을 잘 겪어서 좋을 것 같은 시편의 말씀이 되고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사울왕 그것이 없이 바로 왕에 떴더니 신령한 자가 못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갖고 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에다가 자기가 인생 비참하게 아니 비참하게 그렇게 왕위를 맞춰야 되냐고요.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자식들요 호강스레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매도 때리고요. 요즘 큰일 났어요. 아이들 우상이요. 아니 우리 시대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는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서지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일이야. 자기가 안 깨져야 되는데 권한도 깨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지성소에 이르는 그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자기가 깨어지는데 하나의 임재감을 인도받는 건데 자기를 죽이는 거 다가 깨어진 거 한마디 사울왕은 자기 왕국 자기 왕관, 자기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야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 네가 필요하다고 왜 그렇게 마음을 못 비우냐고. 지 욕심,
자기 왕국 지금도 최대의 문제 자기 왕국이에요. 아무리 큰 게 이루고 별일도 자기 왕국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 받고 대단하면 하나님 나라는 안 돼요. 얼마나 그래서 대단한 목사들이 나중에는 타락하고. 제가 부산 반대 집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부산 반대 집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2013년도 5월에요. 하루 종일 철학에서 하나님 제가 통합측인데 김상환 목사님 1월 달에 W 상임위원장 돼가지고 4개항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절대로 예수만 구원했다 하고 내가 약속해놓고 5월 달에 김영주 총무가 불교도 구원했다 아니야 둘이 싸울 줄 알았는데 그때 말이야 나는 김상환 목사 존경했기 때문에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니 분구가요? 나는 그때 충격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불교가 구원했다는데 그 김상환 목사 존경 그 김상환 목사님 김영주 총무 같이 가 하루 종일 철회를 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12시 50분까지 가슴을 5월인데요. 10월 집회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너무 충격이 돼갖고 밤새 아버지 가슴을 치고 기도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회를 만들으라고 하더라. 감동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제가 이제 부산 반대 집회를 전부 다 이제 그때 막 책자 뿌리고 막 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향해 저를 설교를 딱 시켰어요. 그때 설교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김상환 목사가 영적으로 잘못된 거 다 보여주세요. 꿈으로. 조영희 목사 잘못된 거 다 보여주세요. 연기를 너무 흐려졌구나.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영희 그 동생 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내가 말대로 됐죠. 됐죠.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 연계가 흐려져갖고 목회자들이 신령한 가운데서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셨어요. 자, 제가 WC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WC 없어질 것도 아니고 어? 네가 땅 사놓고 네 건축하려고 철회하고 교회 부흥하려고 철회하지 네가 밤새 혼자 철회한다고 해서 WC가 없어지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교단 문제기 때문에 그건.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집회 만드시고 그거 하고 나서 3일 동안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연기를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10일 동안 또 쓰러졌어요.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와,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 다 시간 없어. 그 집회하고 나서 세 번 병원에 입원하면서 주님이 그 얼마나 병원에서 울게 만드지. 뭐 울면 사람 만나 예수님 만나셨고 그 좋은 약속을 쭉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그때 주님이 저한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내 왕국을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단에 저를 정직목이었고 뭐 1년 동안 설교권 박탈하고 뭐 강당권 박탈하고 그 설교 1년간 모두 못지. 그래서 총회가 싸우고 아직도 지금 그 싸우고 앉았어요. 제가 하나님 나업을 하다가 통합책 저 있어. 내가 호랭이 불에 호랑이 잡아 낼 거요. 아멘. 하나님 역사하면 능력이 이룰 줄 믿습니다. 기대시 바랍니다. 한국 전체 바꿔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 지금 영상을 미안해요. 제 자랑만 같아서 진짜 어? 그 저에 대해 자랑 내용 거 다 그 다 뺐어요. 그래도 저게 그 편집했거든. 편집. 편집해 갖고 있는데 저 그 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진짜 김민영부터 그분이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린다
광주만 살아남으면 한국이 살아난다. 광주가 얼마나 영적 현장, 전투 현장인지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조양호 회장 죽었잖아요. 제가 그 주소를 뭐라 하니? 이 문, 재앙이가 문제라고. 이 문재앙 정권, 주사파 정권, 막 그렇게 해버렸더니요. 성도들이 난리가.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광주의 한복판에서 민주당, 당원, 우리 성도의 서구 청장도 있어. 그러니, 그게 문제야. 해야지. 그래갖고 시험도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 아버지, 어찌할 것입니까? 예? 여러분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망하고요. 주사파가 다 장악했어요. 청와대고. 전 지금 알아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고요. 이 패스트리플 지난번에 그냥 나중에 통과하고 거기다가요. 공수처법, 선거법 연거가지고 공수처법 통과하면 이제 그냥 김일성법이에요. 지금 이 나라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공산화 일보 직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 살려야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일반성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주사파들 어떻게 장악해 버렸는데, 그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아, 유튜브를 잘 보시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고. 근데 광주가 영적 마귀 현장, 전투 현장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살면, 이 교회가 광주를 살린다. 난 응답 받았어요. 광주를 살려낸대요. 이 주사파 형들 아주.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산대요. 한국이 살면 북한이 문 열리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응답 받고요. 얼마나 아버지 살아나서 감사해요. 막 춤을 추고 뛴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완전히 이런 때가 없어요. 지금 이 마귀들이. 그래서 아버지 근데 감사하게 부산 반대 별교고 그리고 쭉쭉쭉쭉 해서 지금까지 쭉 있는데 저는 참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승리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우리 교회 오니까 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불, 그 불기둥 그 그 권사님 진짜 황실적인 분이 막 불기도 막 자기 어째 막 뛰고 난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정광 전사, 아 이게 유튜브를 이제 편집한 거요. 뭐 기니까 핵심만 쭉쭉쭉 해갖고 만들 새로 만들었는데 꼭 각각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정광 전사 유튜브가 지금 한 2주 내 8만 개가 떴어요. 폭발해요 지금. 요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딱 어제 만들었어. 24시간에 지금 6천 개 떴더라고 현재. 이게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전사 그 내용을 보면 에, 이 무등산의 용이 근데 뭐냐 5.18령이다 그죠? 와, 나 5.18령이라 해갖고 우리 성 아니 광주는 5.18이야 최고 뭐 대단한 것을 알고 있고. 아니 5.18년이라기요 막,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가 5.18에 좋은 건데 5.18 막이냐고. 이 정권은 맨날 5.18 갖고 뿌리를 내리고 민주당 끄떡하시잖아요. 그래갖고 힘들어 우리 성도들. 아, 이 그 민주당 그 분위기를 아세요? 그러든 저러든 5.18년이다. 그 5.18에 그럼 뭐 맨날 그것만 갖고 오는데. 아니 5.18 일어났고 많이 죽었으니까 사람 죽은 것이 악한 영 아니냐. 악한 영인 것이지. 할렐루야. 내가 힘들게 싸우고 있어. 기도 좀 해주셔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지.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광주 법판에서 싸워라. 근데 그 지금도 싸우고 있어. 두 마리 한 마리 다 남았거든요. 근데 그 조기자 사람 대구 그 연합기도의 대표신데 아니 감사하게 그분에게
광주로 가라, 어디를 안디옥으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목요일 날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왔어요. 근데 탑차에가 예수님 사진 갖고 계속 그 탑차 예수님 사진 찍고 옮겨보니 우리 교회 쪽으로 다 싹 사라져. 그리고 우리 교회 딱 들어왔는데 아니 평일 날 교회 가면 다 문 닫는데 가면 어떻게 가라. 근데 그날도 목요일 날 기도 그 시간에 딱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막 뛰고 울고 난리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희용 지금 권사 여기 오셨어 지금 두 분 아까 영상 그 막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다 막 그래갖고 막 오고 우리 왔다가 그냥 내 발음이 안 좋았고 어찌게 또 갔대 그래갖고 딴 데 가갖고 내 발음이 못 알아먹었어. 내가 성질이 급하고 바빠서 그러거든. 아멘이죠. 그래갖고 그거 갖고 또 다시 어그는 안 된다 뭐 속이고 있다 마리아 십자가 보고 더주 놀래고 왔더라고. 근데 나이에서 신부들이 모인데 할렐루야 불이 나고 마지막에 우리 그 부목사예요. 부목사가 한장 열렸고 막 신부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불타고 있어요. 이 교회도 불타고 역사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는 더블시에서 싸우고 뭐또 중요하지만 신부가 돼가지고 휴거돼야 돼. 제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휴거될 것 같아. 성도 끝까지는. 아유, 미안해. 이쪽으로 하면 또 복잡해져. 그래. 하여튼, 그래. 성도 여기 거르게 해줘야 돼. 에이? 어쨌든 휴거 다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래. 아,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뭐, 나라민족, 나 먹고 살기도 복잡했는데 어쩌요? 란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본토지 아비를 떠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시한이 아니더라고. 가나안 땅 안정에 무조건 떠나고 말해. 이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가나안 땅 가야지. 믿어서 그 지역을 안정해 줬다는 거. 하나 어쨌든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한 자가 복이 있는데 기도해서 여기 수준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리기만 한다면 내가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깨진 거, 이 수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요, 기도원과 300용사가 있는데, 기도원 300용사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13만 5천 명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 없는 300용사 나올까? 안 되죠. 기도원이 있으니까 300용사가 만들어진 거죠. 300용사가 있으면 이겨요. 오늘 또 여기 300용사만 된다면 이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없는 기도원 없어요. 의미가 없어. 분리될 수 없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자가 깨지 좀 더 할게요. 그러면 기도원이 그 300용사에게 무기가 뭐였어요? 어? 항아리에. 아니, 뭘 드세요? 횃불. 항아리 물음이에요? 그렇지. 자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질그릇이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무기 300명한테 항아리 아니 횃불 감추고 100명씩 3대로 야간 기입자에서 기도원 여호와 칼이야 하고 항아리 부쉈잖아요. 항아리를 부쉈더니 횃불이 싹 나오니까 빛이 나오니까 항아리를 부수면 잘 깨뜨리시란 말이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나가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망은 내 안에서 다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향나무는 도끼를 찍을수록 향기를 낸대요. 누가 나 찍으면 예수 생명만, 예수 사랑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미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신령한 자예요. 그랬더니 적군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막. 그리고 나서 구경만 했어. 300명 한 명도 안 죽고 성경 말씀 믿으시죠? 물어볼게. 자, 여러분 당회장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 당회장이 이 뭐 이런 뭐 다른 교회도 오셨겠지만 내 교회 당회장님이 자 야간 기습 작전인데 오늘 저 항아리를 횃불 갖고 오시오.
여러분 실제 전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근 나가. 그래갖고 항아리 부수시오. 그렇게 따라올 사람 몇 명 될까? 아휴, 이게 문제야. 몇 명이나 따라갈까? 목사님 말도 안 쓰러지 마시오. 뭐 항아리도 해불갖고 못이란 말이오고. 근데 그게 300명이 쉽지 않더라고요. 3만 2천 명에 300명 뽑아기 100대1이 넘어. 여러분, 나는 이 자아가 깨진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아를 깨뜨린 훈련이 사람마다 달라. 응? 훈련이 연단이 요셉은 감옥이고 다시 쫓겨다녔고 모세는 광야고 나 자아 깨뜨린 것이 여러분 가정이고 근데 남편이요. 아멘요? 어? 남편을 머리로 알고 잘 섬기셔요. 그것부터 자리에 부모님의 효도 좀 하고 어? 형제가 챙기고 내가 손해보고 거기서부터 못하면 안 돼요. 응? 무조건 남편의 순종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당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사람에 따라 환경의 그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위치가 달라. 자,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뭔가 중보기도한 사람인데 모세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면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주시옵소서.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흉내도 못 내겠어. 나라 지옥 버리고 인민족 살려주세요. 이 모르드개가 하만이 악한 계기를 꾸며가고 그렇게 하는데 나 모르드개 믿음이 대단해. 에스더가 뭐란가 에스더한테 자 네가 만일 잠당하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니와 너와 네 집은 심판받으리라. 멋있더라고. 모르드개가 에스더야 너밖에 없다. 네가 내 목숨을 살려주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너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냐? 모르드개가 막 에스더한테 빌고 사정했어요. 어? 하만이 악한 깨우고 아무리 나라 그래도 모르드개는 다 기도면서 유다인들은 구원 얻는다. 아멘. 오늘 목사들이 모르드개처럼 당당히 해야 되겠더라고. 비밀이면 안 돼. 죽대로 죽어. 응?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어? 응? 내가 물어볼게. 에스더 멋있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나와? 아니, 기도를 하는데 300명이 나오냐고. 내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고요. 응? 그때 뭐란가? 응?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습니다. 응?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하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가지고, 응?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응? 야, 하만이 자기 집에 고고심 세워놓고, 모르드개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왕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하만아, 응? 왕을 종교케 한 자를 어떻게 해서 그랬냐? 그래갖고요, 말에 태우고요, 그리고요, 금관 입히고, 옷을 입히고요, 온 동네 이 시를 다 돌게 하소서, 네가 모르드개 그렇게 해. 야, 멋있어, 멋있어. 하나님 멋있어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이러시고요. 결국 자기가, 응? 모르드개 죽이란 그 장대 거기에 달려 죽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광주가 살아나고 어? 우리 교회가 광주를 살리고 나는 믿어요. 왜? 불이 떨어지고 생수가 나고 어? 근데 8월 15일 날 중요하거든요. 내 설교 이렇게 듣고 가만히 뭔 사람 보고 있을래요? 와서 광주 살릴래요? 아멘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 사실은요, WCC부터 잘못되고, 영적이 잘못돼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이렇게 휘짓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적과 동일되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현재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지금. 없다니까요. 그, 제 얘기를 못해. 아이고. 근데 나는 반드시,
그 주사파 용과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워서 이김으로써 이미 이겼어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여기 기도해서 영의 사람 되고 나면 에스겔서 9장 4절을 계시 9장 4절의 동통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친 이마 인친 자 해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 나라와 민족에서 우는 자 이마에 탄식한 자 임을 쳐주고 계시록에 보면 그 성령 받아서 인침 그 기도한 사람들인데 나라 민족 기도하고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신령한 자 세계에 열려주시고 여러분 휴거도 되고 영적 생활을 이기고 아름다운 삶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돼야 돼. 영의 사람 기도를 해도 뭔가 의인의 강구 역사에 많은데 그 엘리야가 한마디만 끝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엘리야가 불이 떨어진대. 엘리야가 불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나라가 왕이 그 이세벨 가장 악한 아합왕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엘리야가 송아지 각을 떠놓고 기도를 해.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 죽을까 살까 죽지요. 850대가 혈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엘리야가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 떨어지라 했는데 그 송아지가 물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제사인데 사실은 내가 불 떨어질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내가 죽는 그 현장에 송아지 각을 뜨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뜨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 몸을 내던지고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늘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내 편하게 뭘 편하게 십자가 안 죽는데 십자가 피가 없는데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난 아브라함 목사 그래갖고 아니 8시 되면 자기가 항문이 빠지는데 올라갔대. 아 그래갖고 그냥 누가 항문을 쳐버려갖고 혼나 죽을 뻔했대. 또 그래갖고 나중에 나섰대. 저는요 저분이 저것 때문에 주님이 쓰셔요. 우리 광주국가 금식 기도도 나는 사실 장소만 했어. 저분이 지금 불을 한국을 살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 부산에서 인물만 나오네 대부분. 응? 좀 질투가 나네. 응? 중요한 얘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 본 거 있죠? 요거 다섯 개 한번 다 찾아 들어가 보셔요. 다 나와요. 광주 안디옥만 치고 들어오마. 안디옥. 거기 다 나와 있어. 또 전파하고. 근데 이 유튜브만 떠버리면요. 몇백만 우리나라, 아, 주사파, 5.18, 영대륙마, 그 싸움이마. 기도해야 되겠구마. 나라 살립시다. 나라 살립시다. 야, 일년은요. 그, 기존 시내가 거짓은 다 목적 죽였더라고. 아, 왕 있는데? 패스 안 했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서에 등가하면 끝나버렸는데, 그거 이루기 위해서 국경 수가 결정 나버렸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영국이 그래서 미국이 다 죽었는데, 응?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박멸한 악한 세력, 공산 세력을 막자는 거예요. 우리 후대 기독교가 죽어버려요. 어찌할 거예요? 앞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전국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광주가, 광주가의 중요한 건 알죠? 이 당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참 애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역사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